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배우는데 캔이죠. 캔은 우리가 통조림 캔뭐 그러죠. 이 캔이라는 건 통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통 여러 가지 통이 있죠. 쓰레기통도 되고 여러 가지 통이 돼요. 자우지간.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뭣뭇을 캐놔야 되는데, 동그란 건데, 필름 같은 거, 이런 걸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캔이라고 해요. 캔 안에 두는 것은 방영 준비가 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cross square, 광장 건너편에, 치니타, 마크리, 앤, 컨트글릭, 헌, 셋, 글루드 투. 윈실드 오브 BBC 밴의 앞유리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You getting this? Are you getting this죠? 앞에 생략되고요.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건트는 물었다. 마크리는 여자겠죠, 물론. 마크리는, 마크리 tightened her shot. 단단히 그 샷을 갖다가, the man on the Climb the scaffolding. Scaffolding은 어원은 참 어려운 단어라서 저 기억 못해요. ing가 붙으면 불가사 명사로 쓰이고요. 그냥 scaffold 그러면 그냥 가사 명사예요. 암튼 비계를 올라가고 있는 건축하고 있을 때그 받침대 같은 거를 비계라고 그래요. 저는 이런 현장에서 일해보진 않았지만 자주 좀 압니다. 그 사람의 샷을 단단히 했다. He's a little well dressed. 조그맣고 잘 옷을 잘 입은 사람이 To be playing Spider-Man, if you ask me, 물으신다면, 뭐, 내 생각에, Spider-Man 행세를 하고 있네.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And who's Mrs. Spidey? 근데 그럼 Mrs. Spidey는 뭐냐? 여러분, Spidey, 요런 거는요, Spider에서 R부터 끄는 거죠. Spider까지 하고 끄는 다음에, 거기다가, 이 애칭이나 비칭이 되게 할 때는 Y를 붙인 거죠. 여기서 뭐, 애칭으로 얘기한 거죠. 미스 스파이디. 이렇게 돼. 제가 이거 하는 걸 처음에 배웠던 거는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Kill me commies가 나와서 나 빨갱이 좀 죽여줘라 그런데 날 죽이란 얘기지 않잖아요. Kill me commies. 그러면 커뮤니스트를 커뮤니까지 쓴 다음에 뒷부분 잘라내고 Y 붙인 다음에 그것을 I로 복수형으로 만드는 거죠. Commies. Kill me commies.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스파이디. 이렇게 애칭 비칭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Senita glanced at the attractive woman beneath the scaffolding. 그리고 비계 아래쪽에 매력적인 여인을 바라봤다. Bet you'd like to find out, 알고 싶어 하는구만. 그랬어요. Think I should call editorial? 편집부에 전화해야 할까요? Not yet. 아직은 아니지. Let's watch. 살펴보자고. Better to have something in the can. Before we admit we abandoned. Conclave, 교황단의 그, 이제, 주교 선출. 교황 선출회의죠. 컨클레이브를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 알리기 전에는 우리가 벌써 방영거리를 뭔가 하고 있어야 돼. You think somebody really killed one of the old parsons? 노땅들, 신부님들이 뭐 아주 노땅들이죠. 이 노땅 중에 한 명을 이미 죽였다고 생각하는겨? 치니다 클락트, 혀를 쳤다. You are definitely going to hell. 너, 자긴 분명히 지옥 갈 거야. And I will be taking the Pulitzer with me. 전 퓰리처 상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름통에 통에 해당하는 거 캔입니다. 캔. 쭉 내려가서 You getting this? 아유가 빠진 거고요. Scaffolding. 불가사 명사. ing가 빠지고. 이거는 여러분 시트 자석도 있고 시팅도 있잖아요. 불가사 명사로. 아무튼 스캐폴드는 불어 출신인데 어원을 알아봤자 도움이 안 돼서 빼버렸습니다. If you ask me, 내 생각으로는 내게 말할 거면 How'd you like my hat? 내 모자 어때? Really old fashioned. If you ask him, 물으시니 내가 보기엔 좀그 식이야. Mid spice는 이렇게 끊은 다음에 Y를 I로 바꿨다는 말 이해되시게? 파트는 시원찮은 넌 올드 파트 노땅 클럭 척척 꼬꼬 울다 뭐 이런 거죠. 혀를 차다. 자, 어디서 왔다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인더캔은 편집이 끝난, 방영 준비가 된 거죠. 온 테이프와 필름, 온 필름이죠. And ready to be broadcast or released가 되는 거죠. All went well. The film was in the can. 필름이 통 속에 있다. 준비가 됐다. You've got the interview in the can. 인터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요. 방영 준비가 됐어요.
여기도 그래서 better to have in the can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안 보이는 게 좀 있었나요? 뭐 그래도 뭐 하고 다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